안녕하세요, 돼지 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제 혼자 해가지고 이거 뭐야? 뭐지 이거? 우와, 와, 뭐야 이거? 토템도 있어? 와, 이거 뭐야? 토템 체력 엄청 많아요. 어제 해가지고 제가 철개를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보니까 강철을 만들려면은 원석이 있어야 됐던 거였어요, 여러분. 세상에, 마상에, 원석이 있어야 했던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레이트 체스트를 두 개를 공짜로 줬더라고요. 바로 그냥 그레이트 체스트 바바바바 할까. 와, 오, 빨리 바바바바바바 빨리 주워 주워. 다른 친구들 죽기 전에 빨리 주워. 아, 물속에 들어가 버렸다. 어떻게 죽지? 어? 어? 아니 아니,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건 못 죽네. 아니, 이럴 수가.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겠어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뭐야, 뗏목도 안 만들어져. 저기요, 뗏목이 안 만들어지는데요. 저기요, 아, 이 섬은 요거 토템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구나. 와, 세상에. 토템 뭐야 이거? 토템 어떻게 만들었지? 토템 만들 수 있나? 나는 토템이 없는데? 토템이 없어요 저는. 어, 뭐야 이거? 토템 만들면은 토템 주변에서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아이,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 걸어가야겠다. 뛰어갑니다. 아니요, 저도 저만의 부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핑크색 부족왕이 되어 물었다. 아, 아직도 못 만든다. 아이고, 왜? 어, 얼마 동안 못 만드는 거지? 저거 상어 조심해야 돼요. 아이, 저기 아깝다. 강철 엄청 많았는데. 아이, 상자 다시 부셔야겠어요.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부셔야지. 이번에는 열심히 뛰어서 가서 보여드릴게요. 됐다. 아, 힘들게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가방이 지금 너무 무겁거든요. 제가 저기 위에 올라가려고 나무를 너무 많이 주워놨어요. 나무를 조금 버린 다음에, 자자자자, 돌도 버린 다음에, 상자를 까자. 으하이,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쫙쫙쫙쫙쫙쫙, 이번에는 제발 다 주울 수 있기를. 스틸 주웠고, 강철 주고, 석탄도 줍고, 스틸, 강철, 스틸, 어, 안 보여, 일단 막 주워봐. 석탄 줍고, 깜짝아, 어이, 한국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도망쳐.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됩니다. 도망쳐. 도망쳐. 지금 이제 스틸이 4개 있고요, 철이 9개가 있으니까 스틸을 9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뭘 만들 수 있냐? 강철로 만들 수 있는 게 3개, 스틸백 3개, 6개, 8개, 12개 필요하네. 그러면은 3개가 더 필요. 됐다. 13개 있어요. 스틸이 13개가 돼요. 그러면 먼저 가방을 만들고, 이거를 만들고, 머리를 만들고, 요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총 해가지고 6개, 8개, 11개인데 무기는 몇 개 들지? 아, 스틸 백트렉스 두 개 든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도망쳐. 왜 이렇게 빠르냐? 안 돼요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 이곳은 이미 다른 부족한테 점령을 당해버린 상태. 잠깐만, 코레이 누구야? 코레이는 나의 편인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쫓아온다. 안 돼. 도망쳐. 저거 얼음배가 훨씬 빠르네. 얼음을 캐야 되나봐요. 일단, 와, 저기 뭐야, 얼음병 뭐야. 저도 강철을 좀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일단은 강철 믹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구워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요거다. 요걸로 스틸을 전부 다 만들어버리니까, 어? 뭐야? 두 개였잖아? 아니, 두 개가 필요한 거였잖아? 세상에. 그러면은 더 필요하잖아? 강철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철을 캐러 가야 돼요, 철을.
저렇게 아 잠깐만 근데 그 전에 저는 지금 잠깐만요 제가 걸어다니냐 지금 그게 뭐지 철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철이 되게 많아가지고 철로 좀 갑옷을 만들어서 입어도 돼요 아 올라가라 여러분 다시 들어왔는데요 이 친구 이거 너 멍멍이를 방망이를 휘두르면 안 될 것인데 나는 굉장히 위험한 친구라고 친구야 친구 나도 일로 나도 이거 핑크색 들어가고 싶어 어떻게 들어가지? 핑크색 들어가고 싶어요 핑크색 들어가고 싶어요 친구야 너 나랑 싸우면 굉장히 아프거란다 어 알겠니 친구야 조심하도록 하기라 어? 조심하도록 해 이 핑크색 친구가 날 초대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뗏목을 타고 딴 데로 가자 그래 이 친구야 너 거기서 살아 친구야 여기서 조심히 살거라 저도 지금 이제 강철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좀 구워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저기 초록색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자자자자 어떻게 들어가지? 아까 들어갔는데 뭐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강철을 찾자 아 강철이래 철을 찾자 아니야 강철을 녹이자 그래 강철을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강철을 녹입니다 강철을 녹여서 일단은 이거를 다 강철 주개로 만드는 거다 돼서 여러분 강철입니다 강철은 바로 석탄과 철 두 개를 합쳐가지고 원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로 장비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헬멧 뚜둔뚜둔뚜둔 버려 짜닥 찌직 짝 버리고 주술까? 무게가 상관이 없네 그 다음에 갑옷도 짜작 바지도 가방 제일 중요한 가방도 짜작 이제 엄청나게 튼튼한 그런 엄청난 게 되어버렸는데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거 일단 배틀 X를 만들어야 되지 그치 무기를 만들지 말고 먼저 요거부터 만들까? 아니야 일단 무기를 만들어 그렇지 무기를 만들어서 몽둥이를 빼버리고 아 배틀엑스 저는 제가 저번에 뭐야 이거 배틀엑스 나무도 캘 수 있잖아 아니 배틀엑스 나무도 캘 수 있네요 대박이잖아 뭐야 너무 좋잖아요 배틀엑스 너무 좋아요 바로 뗏목 만들어서 이제 하늘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 바로 하늘섬 도달이었던 것이었는데요 하늘섬이 가기 위한 여정 과연 그 여정은 잘 될 것인가 근데 지금 일단은 고기가 너무 없다 배가 너무 고파요 상어 잡아야 돼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잡아주시고 보라색 부족 들어가고 싶다고요 저는 저 핑크색 비슷한 색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상어는 안 돼 여기 또 강철이 있으려나? 강철이 있으면은 맞아 있다 철 있다 아니잖아 군뱅이잖아 아이 군뱅이었네 설마 도끼로 이것도 캐지나? 안 캐져 도끼로는 안 캐진다 너무 욕심이었다 석탄도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철이랑 석탄이랑 합쳐가지고 강철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됐다 레벨업했다 자자자자 석탄은 요정도면 됐고 여기에 철이 하나 있든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강철 주개를 두 개 만들 수 있는데 강철을 두 개 저기 또 있다 그러면 됐다 강철 세트로 풀세트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철 풀세트로 갑니다 잠깐만 배도 만들 수 있잖아 강철 배는요 챙겨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한번 만들면은 어떻게 챙겨갈 수가 있나 저는 챙겨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근데 보면은 배도 이 뗏목 어딨지? 뗏목 없네? 뗏목을 만들면은 없는디요? 그 다음에 7개 있으니까 강철 주개를 3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단 3개를 만들 수 있는데 어딨지? 여기 있다
단 3개를 만들 수,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한 번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나는 거 있잖아? 그러면은 6개인데, 6개면 충분히 전부 다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냥 바로 또 구워주시면은, 6개 구워주시면은 이제 강철 풀세트 갑니다. 강철 풀세트 가요. 달걀, 달걀. 먹을 것도 좀 구워놓자. 그것도 구워주고, 달걀 후라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만들어야 돼요. 그라인더를 만들어가지고, 돌이 부족하다. 돌 주변 돌이 없어요. 안 되겠다. 일단은, 그러면은 요거 달걀 후라이 된 거 챙기고, 요거 구워질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고기도 잡자. 닭고기. 역시 고기는 치킨이지. 치킨 고기도 구워주고, 달걀도 굽고, 됐다. 먹을 게 잔뜩 있어야 되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어요. 자꾸 초대를 하기 때문에 저는 회색으로. 회색. 뭐 있다고요? 있네? 없는 거. 파랑색으로. 파랑색으로 진화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날 초대하지 못할 것이오. 왜냐? 나는 이제 파랑색 부족이 되었기 때문이지. 핑크색 하고 싶었는데. 피그야 넌 이제 옷도 하얗게 입었고 살도 살색이 됐으니까 오늘은 핑크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가자꾸나.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파랑색맨인 것이요. 파랑맨. 왜냐면 얼음섬으로 올라갈 것이거든요. 얼음섬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파랑맨이 되어버렸던 것이었다. 근데 다른 친구들 초대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초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쟤네들 초대 어떻게 하는 거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 알아가지고 순식간에 그냥 막 초대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틸 X와 스틸 픽 X를 만들고, 스틸 X와 스틸 픽 X를 장착을 하고, 강철 도끼! 와, 강철 도끼 데미지 6이야! 순식간에 그냥 다 베버릴 수가 있고요. 됐다, 이제 갑니다. 하늘섬으로, 하늘섬이 올라가고 말 것입니다. 체력은 왜 달았지? 저기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 부셔서 나무 통 먹고, 통나무 먹고, 배를 만들어서 이제 하늘섬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나무를 좀 많이 캐야 돼. 나무가 22개밖에 없네. 근데 저 지금 이거 상자 있거든요. 상자가 8개나 있어. 이거는 뭐지? 상자가 8개나 있으니까 저걸로 됐어요. 이제 저는 슈퍼 울트라 강철 세트를 입은 강철 꿀돼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쉽게 함부로 막 하지 못할 것이요. 체력을 일단 꽉 채워놓고, 저기 고기를 좀 하나 더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상어 없나? 상어가 고기 많이 주거든요? 상어가 고기 많이 주는데, 상어가 없네. 일단은, 여기로 가가지고, 얼음, 저거 얼음으로 벽 만든 건가? 저기 올라가고 싶어요. 진짜 올라가 보고 싶어. 나의 오래된 꿈이에요. 저의 오래된 꿈입니다. 저는 기필코 올라가고 말 것입니다. 일단은 나무를 좀 되게 많이 캐놔야 돼요. 나무를 많이 캐놔야지 저기다가 저거를 끝까지 해놓고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무를 따라라라라라락 순식간에 착착 두 개. 맞다, 상자 캐기로 했지. 따라라라라라락 딱딱 일단 두 개 먹고, 그 다음에 상자를 열자. 상자 소환. 뽐. 상자를 한 번에 여러 번 소환하자. 척척척척. 됐어, 나무만 주워. 나무만 주서 척척척척척. 와, 와르르 쿵쿵쿵 쏟아졌어요. 나무만 주고 또 소환해. 자자자자작 순식간에 4개 다 소환해버리고, 꽉꽉꽉 부시면은 우르 쾅쾅쾅 쏟아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럼 재빠르게 나무만 주서가요. 나무만 짓고 돌도 좀 주워갈까? 돌로 해도 되긴 하거든요. 돌도 좀 주워갈까? 돌은 좀 무거워서 안 주술라 그랬는데, 돌도 지금 가방이 강철 가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돌도 주워가자. 그래, 맞아. 됐다,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다. 먹을 것도 좀 줍자. 그래, 그리고 잠깐만, 저것도 필요한데, 먹을 거를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거를 만들어서 먼저 먹을 거를 먹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막대기도 필요한가? 혹시 모르니까 막대기도 좀 주워가자.
막대기도 좋고 열매! 열매 주소! 열매 베리 주소!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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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로베리 주소 주고 사실 스트로베리는 아니고 그냥 베리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면은 올라가다 배가 고프면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굶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가지고 됐다. 이 정도면 됐나? 베리도 다 주소 주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를 만들어서 짜잔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주면은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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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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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된 거거든요. 배가 고플 일은 이제 없을 겁니다. 다 주사 물어 그리고 먹어보자. 쩝쩝쩝쩝쩝쩝쩝쩝 맛있구만. 딜리셔스. 좋았다. 됐다. 나무 53개. 53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모자르려나? 혹시 모르니까 부셔가지고 나무 조금만 더 챙겨가지고 가보자. 와 근데 스틸백 진짜 용량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용량이 되게 크다. 이건 뭐야? 왜? 아 낚시 있구나. 와 누가 낚시해놨어 여기다가. 오 낚시터. 와 고기 금방 잡힌다. 허 이거 되게 좋잖아. 고기가 순식간에 잡. 와 뭐야 고기가 그냥 솟아나요. 아니 무슨 고기가 이렇게 빨리 잡혀. 아니 고기 너무 빨리 잡히는 거 아니야? 고기 되게 빨리 잡히는데? 너무 빨리 잡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기 기둥으로 가서 저도 한번 올라가는 여정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뭘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을까? 상자가 좋을까? 상자로 올라갈까요? 와 여기 그걸로 밥 먹으면서 올라가려고 이걸로 만들어놨네. 상자로 해보자. 어? 왜 못 만들어? 어? 저 왜 못 만들죠? 나는 왜 못 만들어? 어? 상자 못 만드나봐. 그러면은 이걸로? 어? 어떻게 만들었지 쟤네들? 여기다가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 거 어떻게 만든 걸까? 이렇게 해놓고 나는 안 되는디? 저기요? 저는 안 돼요! 왜 안 되지? 어? 왜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짜자자자자 어? 쟤네는 왜 됐는데 나는 안 되지? 이거 부셔야 되나? 여기 혹시 주변에 토템 있나? 토템 있으면 못 만들거든요? 토템? 아닌데? 토템 없는 것 같은데? 안 될까? 물을 타고 올라가는 건가? 아유 배 부셔버려. 이거 배 때문에 걸린다. 배를 부셔버리고 됐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수영이 안 되는데? 수영이 안 되는데요? 아 왜 안 되지? 뭐지? 저거밖에 안 만들어지나? 낚시 저거? 낚시 어딨어? 낚시 어딨어요? 낚시 피시 트랩. 아 그게 필요하구나. 고기가 필요하구나. 피시 트랩 만들려면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갔을까? 나는 안 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정녕 저 위로 올라갈 수 없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진로로 바꿔서. 여러분 저기에 얼음성이 보이십니까? 얼음성이 보이십니까? 레리고 얼음성을 향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얼음 왕국이 있어요. 얼음으로 된 왕국이 있습니다. 저곳에 가가지고 나도 같이 껴달라고 한번 쳐들어가 보도록 하죠. 파랑색 부족의 힘을 보여주마. 잠깐만 여기 얼음 캘 수 있나 보자. 오 캐진다. 얼음 되게 쉽게 캐진다. 아이고 얼음으로 보트 만들 수 있거든요. 봐봐요. 되게 조그매. 왜 이렇게 조그마지? 되게 조그매. 오 얼음왕국입니다 여러분. 이 얼음왕국에 처음 발을 디디어 보는 것인데요. 하늘섬은 아무래도 나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섬은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저기에 벽을 만들어놓은 친구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직접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기다가 얼음을 모아가지고 얼음벽을 만들어가지고. 와 근데 얼음이 6개나 필요해? 하나 만들려면 되게 많이 필요하네. 도착을 해가지고 짜자자자자 한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기 뭐가 있는지 보자.
얼음 커다란 얼음 덩어리 캐면은 얼음 몇 개를 주려나? 돌을 그래도 꽤 많이 주웠는데 돌로 벽이나 만들어야겠다. 나도 여기다가 왕국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아이스 정크 얼음 뭐야? 얼음 아이고 얼음 먹기가 힘드네.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 이럴 수가. 여기는 뭐지? 얼음 동굴이 나와. 누가 벽으로 막아놨어. 하지만 벽이 부서져 있습니다. 뭐야 돌밖에 없는데요? 아니 돌밖에 없는데요? 얼음 왕국에 돌밖에 없는데요? 뭐지? 돌이 귀중한 자원인가? 여기서 자원을 캘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없는디? 얼음밖에 없는디? 뭐지? 얼음벽 한번 부셔볼까? 얼음벽을 부시면은 얼음이 나오겠죠? 얼음벽을 누가 만들어서 막아놨네. 여기서 뭔가 귀중한 자원이 나오나봐요. 얼음 두 개! 저 위쪽에 있는 저기는 뭐가 있는 곳인가? 올라가보자. 아 올라가보고 싶은데 못 올라가. 이렇게 미끄러워. 와! 아 이미 누군가가 침공을 해서 다 털어버린 곳입니다. 저기 뭐야? 저기 뭔가 있어. 못 올라가. 네, 왜 못 올라가지? 아니 왜 못 올라가요? 아니 못 올라간다니까? 엄청 큰 달팽이가 있어요. 와 달팽이다. 이거 얼음 캐다가 다른 친구들 좀 갖다 줘야겠어요. 좋아 좋아. 나는 북극의 탐험가.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다니는 것이지. 나의 목표는 바로 이곳저곳을 탐험하는 것. 이번에 탐험할 곳은 얼음섬이었다. 얼음섬에는 사람만한 달팽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체력은 무려 천에 달했던 것이었다. 몽둥이로 때리는 게 더 빨리다나? 아 몽둥이로는 안 단다. 와 이걸로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됐다 자이언트 셸리. 야 아 잡았더니 조그만 달팽이들이 잔뜩 튀어나왔던 것이었는데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뭐야 달팽이를 잡았더니 달팽이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냐고. 달팽이를 잡았더니 달팽이가 나오는 것이었다. 세상에 마상에. 아니 이럴 수가. 달팽이를 잡았더니 달팽이가 나오는 달팽이였어요. 그래 피그야 우리 달팽이는 잡을 필요가 없겠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봤는데요 보니까 여기 플레이스 토템이라고 있거든요. 이 토템을 떡 하고 놓으면은 다른 친구들은 그 와가지고 건물을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기본 초보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저기다가 토템을 박아야겠어요. 빨간색 팀이 레벨이 낮으니까 그래 빨간 팀으로 가가지고 빨간 팀을 도와주자. 빨간 팀으로 가가지고 빨간 팀을 도와주는 거예요. 좋았다 목표를 정했다. 저기는 뭐지? 불타는 뭔가 빨간색이. 아 저게 토템인가? 빨간색 토템인가 봐. 오 그런가 보네. 가보자. 나를 팀으로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나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떡 하고 타고 타다 뿡뿡 왜 이렇게 느려. 너무 느린데요? 왜 이렇게 느리지? 간다 하루 왼종일 간다. 왔어요. 빨간색 애들한테 저 껴달라고 했는데 안 껴주네. 여기 빨간색 집 아닌가? 빨간색 집 아닌가? 아이디가 하이하이. 얘 뭐야? 아니 이 친구 이거 아니 방금 친구를 죽여. 아 여기 너희 집이었나? 아 저 친구 집인가? 뭔가 다 부서져 있어. 왜 다 부서져 있지? 뭔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도망쳐 안되겠다. 그냥 나만의 부족을 만들어서 나만의 기지를 만드는 것이 낫겠어. 맞아 벽을 만들자. 무슨 벽을 만드냐면 바로 돌벽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만한 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죠. 조그만한 나의 왕국을 어디다 만들까? 저 친구 쫓아오는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어서는 안돼요. 이곳은 같은 부족원만 믿어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도망쳐 도망 도망 조그만 데로 가자. 그래 조그만 데다가 만들자. 지금까지 만들지 못했던 나의 왕국을 이제 만드는 것이오. 빨리 저번에도 이러다 죽었어. 도망 됐다. 아 위험해. 그래 여기다 만들자. 여기다가 나만의 섬을 만드는 것이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 저 섬으로 가자. 아 간다. 저 섬으로 가는 것이요. 친구 너네 부족에 가입하지 않을래? 친구 아 저기 또 뭐가 쫓아온다. 도망쳐. 부족 가입 어떻게 시키는 거지? 아 초대 어떻게 하는 거지? 초대를 어떻게 하는지 알면 좋을 텐데. 어 명령으로 칠 건가? 모르겠어요. 나 초대하고 싶은데 나도 인바이트 아이디 치면 되나? 일단은 이렇게 와가지고 야호 우리 부족을 늘리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적군의 침략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벽을 만들어야 돼요. 벽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스톤 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짜자짜짜짜. 스톤 게이트가 아니라 스톤 월을 만들어가지고 짜자짜짜짜 스톤 월을 여기저기다가 쪼쪼쪼쪼쪼 그렇지 이렇게 쪼쪼쪼쪼쪼 이렇게 돌려가지고 쪼쪼쪼쪼. 아 뭐야 깜짝아. 됐다. 이렇게 빈틈이 좀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무로 보강을 해주는 것이지. 쪼쪼쪼쪼쪼 왜 안 만들어지지? 나무로 짜자짜짜짜 됐다. 안쪽에는 나무로 그렇지 이렇게 나무벽을 또 만들어주는 거야. 쩌쩌쩌쩌쩌 이중벽으로 만드는 것이죠. 잠깐만 이러면 나 못 나가잖아. 이러면 내가 못 나가는데요. 이 게이트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짜잔짠 또 부셔 잘못 만들었어요. 부셔 부시는 데는 금방 걸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순식간에 부셔버릴 수 있거든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됐다. 부셔버리고 뭐야 여기 공간이 있잖아. 아니 루스가 지나갈 수가 있는데요. 정말 좋지 않은데요. 정말 좋지 않은데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하하 이거 벽을 여기다가 아이고 벽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왜 안 만들어지지? 벽을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됐다! 도망쳐! 너는 오지 못할 것이오. 왜냐? 내가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지. 벽을 만들어버리시고 다시 또 벽을 이중으로 잠깐만 또 잘못 만들었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괜찮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됐다! 저만의 자그마한 왕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왕국인지 사실은 감옥인지 모를 그런 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쳐. 일로 도망쳐. 저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도망치는 것이 걸렸다! 걸려버렸다! 베타 띠요. 저쪽에 사람들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저기 있다. 있어. 저 친구한테 강철 가방을 전달해 주면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강철 가방은 강철 가방이네. 그냥 가방은 무게가 아주 엄청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 강철 가방 하나 만들어 주자. 강철 가방. 강철 백. 왜 못 만들지? 있다. 3개. 강철이 3개가 필요하거든요. 강철이 3개 필요한데 강철 가방을 하나 만들고 됐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선물 주도록 할게요. 저 친구 강철 가방 메고 있는데 아니 저 녀석이 다른 부족이구나. 녀석들 덤빌 것이냐 말 것이냐. 부족 전쟁. 덤빌 것이냐 말 것이냐. 강력하게 무시무시하게
하면서요. 우와, 여기다가 맞아, 여기다가 이거를 해버리자. 플레이스 도대 떠덩떵떵떵 요스. 이제 이곳을 피고 왕국으로 명명하겠다. 아, 이 친구 보니까 이제 보니까 저에게 적대 의사가 없는 거. 아, 여기 있구나. 아, 이걸 누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됐다, 들어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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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2대1이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더 밀 것이냐? 아, 저쪽 부족과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친구 무기가 없잖아. 강철 무기가 없잖아. 아, 이럴 수가요. 강철 무기가 없다니. 굉장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줘도 돼. 안 줘도 돼요. 친구야.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 강철 무기를 만들어 줄게. 기다려 봐. 강철 무기를 좀 만들어 줘야겠어요. 이거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구워서, 그래, 친구야, 이걸로 너의 무기를 만들도록 하려무나. 강철이야, 강철. 강철을 구워줄게, 내가. 그리고 저기 옆에 부족을 공격하는 것이죠. 왜냐구요, 이 게임은 바로 바로 어마무시무시한 바로 그런 게임이기 때문이죠. 바로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아, 스틱이 부족하다. 다른 친구들도 초대해보자. 짠짠짠짠. 그래서 잠시 녹화가 멈췄었는데요, 바로 그냥 노란색 친구들,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노란색 대부족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야, 다 부셔버려. 야, 도도도도도도도 도도도도 다 부셔버려라. 침략이다, 전쟁이다. 으아 으아, 뭐야, 여기 벽 다 부셔버렸네. 왜 다 부서졌지? 왜 다 부서졌지? 다 부서져버렸어요. 친구야, 저기 저기 강철 저거, 어? 저 강철 저거, 저거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거 누군가가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강철을 잘 챙겨서 무기, 이 친구 무기 만들어줘야 돼요. 하이 하이 친구. 노란색 부족은 이곳을 도망친 것인가? 그럼 더 다른 노란색 친구들은 어디 간 것인가? 자, 강철 발을 주워가지고 야가지고 여기 있다. 배틀엑스를 만들어가지고 어딨지? 어? 배틀엑스 여기로 들어가 있네?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짜잔! 이건 뭐, 친구야? 됐다. 예,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 핑크 부족이 노란색 부족을 몰아내는가 싶었는데, 노란색 부족에 그건 없어지지가 않는구만요. 어딘가 또 살아 숨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그런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부가 오늘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플레이하셨으면 좋겠네요. 친구와 또 인사를 나눌게요. 안녕. 빠이. 빠이빠이. 재밌었습니다. 안녕.